뭐 엄청난 손해율로 N사 치아보 12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아, 이 상품 진짜 저렴한데 왜 없어지냐고 없어지냐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보험왕하면 치아보험, 치아보험하면 N사 치아보험인데요. 저 보험왕이 4년 전부터 정말 치아보험을 많이 취급을 하고 또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올해 초, 올해 봄부터 N사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출시 두 달 만에 업계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런지 보장이 한번 축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 보철 치료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됐다가 출시 한 달 만에 15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전 치료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레진, 글래스 아미노머 이러한 부분들도 출시할 때는 50만원까지 가입이 됐다가 지금은 30만원 축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보철치료는 300만원, 보존치료는 120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세나 50세 전에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N사 치아보험, 저 보험왕이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타사보다 보험료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저렴하다는 겁니다. 또한 N사 치아보험의 큰 장점은 뭐냐면요, 타사 대비 가입 심사가 좀 까다로운 편이 있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이나 발치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N사 치아보험은 5년 이내에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인한 발치는 모두 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이로 인해서 고지하면 다 거절이 된다는 겁니다. 가입 심사의 문턱은 매우 높지만 가입하고 나서는 보험금 청구 시에는 매우 지급이 잘 된다는 건 저 보험왕 정말 자신인 건데 당당히 보험 잘 나온다고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N사 치아보험의 또 하나 장점은 N사가 타사 빅5죠. 삼성, 메리츠, 현대, DB, KB보다 아무래도 저평가된 회사고 브랜드가 낯익지 않다 보니까 요 N사 치아보험은 혹시 보험금 지급이 안 나오거나 나중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020년도에 보험금 지급 여력 당당히 1순위에, 그래서 보험금 워낙 잘 나오는 회사로 유명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연체되고 두 달이 되면 보험료를 안 내면 실효가 되는데요. 이 N사 치아보험 같은 경우 N사 손해보험 자체적으로 세 달까지는 보험료를 안 내셔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N사 어린이 보험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보험금 많이 청구해보니까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N사 손해보험 정말 건전성이나 보험금 지급 여력이 매우 우수하고 또 세 달간 연체가 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뭐 충치료이나 발치가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 외에 보철치료는 어깨 누적 300, 보존치료는 120, 또 거기다가 보험금 지급이 워낙 잘 되고 타사보다 매우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 보험왕 자신하건대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2월 30일 금요일 6시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저 보험왕 정말로 이 N사 치아보험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가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딱 2주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가족력 때문에 안 좋으신 분들, 혹은 임플란트나 크라운 하실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 보험왕이 N사 치아보험을 추천해드리고 더더욱 심각하신 분들은 N사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더불어서 L사 생명보험 혹은 D사 생명보험 쪽으로 중복해서 가입해서 임플란트 최대 500만원 그리고 크라운 160만원 치아 한 개당 치료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N사 치아보험 2주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성비 저렴할 때 무조건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